오늘 강의는 딱한 시간만 더할 겁니다. 그래서 한 5시 45분에 끝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피한정후견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말도 좀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그죠? 이게 그 개정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과거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돼 있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요거를 뭐로 바꿨냐면, 제한 능력자로 바꿨어요. 뭐 이해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라는 말은 아예 행위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뭐죠? 제한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뭐죠? 제한 능력자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행위 무능력자가 미성년자가 과거에는 몇 살이었냐면 20세 미만이었는데 개정을 해서 19세 미만으로 바꿨어요. 좀 더 깎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과거에 한정치산자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사람을 개정을 해가지고 뭐로 만들어놨냐면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바꿔놨고요. 과거에 금치산자라는 사람을 개정을 해가지고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용어가 그러면 발음도 힘들어, 그죠? 솔직히 이 한정치산자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개정을 하면 좀 쉬운 말로, 뭐 막말로 좀 쉽게 한다면 뭐 능력이 부족한 자, 그죠? 뭐 이 정도로 바꾸든지, 뭐 금치산자를 좀 쉽게 말하면 능력이 몇 결여된 자, 뭐 이렇게 바꾸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바꿔놔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발음도 어렵고 이 법을 개정을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보려고 하는 이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과거에 뭐죠? 한정치산자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 뭐로 바뀐 거죠?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의 보시기 바라고 12조를 보는데 의의를 읽어볼까요? 의의를 볼게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후견 개심판을 받은 자가 뭐예요? 피한정후견인 거예요. 그러면 박스 밑에 요건을 보시면 가 실질적 요건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지만 결과적으로 능력이 뭐 하면 되는 거죠? 부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러면 무조건 피한정후견인이냐 이 문제인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이 제한 능력자는 의사 무능력자 같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한 제도예요. 그래서 아까 미성년자도 보면 19살부터는 능력자, 19살이 안 되면 뭐죠? 행위 제한 능력자. 다시 말하면 개별적 능력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무엇으로 끊고 있는 거예요? 나이로 끊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조건 피한정후견인 것이 아니라 나번에 가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한정후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자전거포를 운영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제 어떻게 약간 와서 자전거 좀 사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딱 보니까 애가 신내가 나요. 아주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한정후견이냐? 아니다. 얘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뭘 받았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써야지만 피한정후견인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겠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에는 안 나와 있고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받아와라 시켜가지고 받아봤더니 얘가 띨띨하긴 하지만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얘는 그냥 뭐예요? 능력자인 거예요.
따라서 이 띨띨한 걸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한 능력자란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한정 후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반드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지만 피한정 후견이고요. 아직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뭐죠? 능력자로서 취급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건 보시면 실질적 요건은 능력이 부족하고요. 형식적 요건에 가지고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인데 1번 청구권자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A번 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요 스스로가 자신을 봤을 때 띨띨하다고 여겨진다면 스스로가 가정법원에게 저를 한정후견 개시해 주시라고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사촌 이내 친족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까지 일단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까지 끊어볼게요. 자, 미성년 후견인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이 있으면 누가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고 부모님이 없으면 누가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냅두면 안 될 것 같다면 미성년 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인은 이놈에게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해달라고 법원에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고 특정 후견인이나 특정 후견 감독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어떻게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B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각종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누가요?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해가지고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이 검사가 왜 나오냐면 검사라는 이 사람들은 공익의 대표입니다. 일종의 뭐죠? 국가의 대표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검사가 국가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범죄자를 잡아들인 이유는 누구를 대표해서요? 국가를 대표해서 잡아들이는 거고요. 국가를 대신해서 뭐죠? 처벌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사에 있어서도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사법적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가면요. 이렇게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들이 뭐죠?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문제는 그게 한직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사회에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좀 약간 좀 띨띨하거나 좀 능력이 안 되거나 했을 때 보내는 게 뭐죠? 이 민사부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옷 벗어야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러 다니고죠, 로펌 알아다니고 막 이런 식의 분위기다 보니까 일을 잘 안 하고 그래서 검사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추가한 게 뭐냐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동네에 약간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제일 잘 아는 국가공무원이 누구예요? 동사무소 직원인 거죠. 그죠? 동사무소의 직원에서 뭐죠?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잖아요. 근데 그 동사무소 직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에요? 지방자치
단체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검사가 나서지 않아도 어떻게요? 동사무소 직원이 봤을 때 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지방자치단체 이장의 이름으로 대전 직할시장의 이름으로 법원에다가 뭐죠? 한견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본인과 배우자와 또 사촌인의 친족과 그 다음에 후견인과 후견감독인과 그 다음에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정후견 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정법원의 전속과관입니다. 그래서 한정후견 개시는 일반 법원에서 하는 것이냐라 어느 법원에서요? 가정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해놨어요.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뭐 나는 받을 필요 없다라고 굳이 우긴다면 판사가 어떻게 해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안 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피한정후견이나 행위 능력인데 너무 이기지 마세요. 법전으로 볼게요. 1번 이렇게 됐어요.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이 후견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원의 결정이 있어서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이 사람은 누가 돼요? 피한정후견인이 되고요. 이 사람에 대한 법정후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정후견이 되는 거죠. 아우, 막 말이 막 동호말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독자적으로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다만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하게 돼요? 정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처럼 모든 행위를 하려면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개정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법원에서 요로 요로 요로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정된 행위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데 법원에서 지정한 행위를 할 때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뭘 지정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판사 마음이니까 그건 우리가 따로 공부할 것은 아니죠. 그 다음 2항을 보시면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구에 가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항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가름을 허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항을 조심하시는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뭐죠?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의 없이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한 거죠. 근데 계속 보시면 또 있어요.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놨으니까 피한정후견인도 먹고 살아야죠. 따라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마트 가가지고 뭐 쌀 구입하고 그죠?
뭐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한정후견인이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스스로가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다만 법원에서 지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고요. 만약에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취소가 가능한 거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이 동의받을 필요가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다시 한번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한정후견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굳이 뭐 받지 않아도 동의받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한정후견 종료 심판인데 얘가요 능력이 부족했는데 능력이 이제 되찾았어요. 원인이 뭐가 됐어요? 소멸 됐다면 이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를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것도 소급표가 없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올 1월 1일 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는데 뭐 10월 3일 날 그것이 뭐죠? 종료됐다는 심판을 받으면 그 후에는 이제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뭐죠? 가능해지는 것이지 요사에 있었던 행위에 뭘 주는 건 아니에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것이 불복이 있다면 바로 뭐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규칙 한번 읽어봐야 돼요. 박스 밑에 볼게요. 박스 밑에. 자, 한정후견 종료 심판은 소급표가 없어요. 그러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자체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된 경우에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요. 띨띨한 사람이 아닌데 한정 피한정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띨띨하지도 않은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불복한다는 이유로 뭘 했어요? 항고를 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뭐가 됐냐면 취소가 됐다면 이 사람은 심판 자체가 뭐가요? 잘못된 것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소급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띨띨했는데 괜찮아서 종료 심판을 받았다면 그 심판의 효과가 장래 향해서 뭐가요? 효과가 있지만 원래 띨띨한 사람이 아닌데 잘못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뭐죠? 당연히 소급이 돼가지고 원래부터 뭐죠? 한정후견, 피한정후견이 아니었던 거 뒤받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못 써놨는데 뭐 만척이죠. 예를 이런 걸 의외로 많습니다. 그 실제로 남편이 뭐예요? 술만 먹으면 막 개차반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남친과 짜고 그 남자를 뭐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가장 주된 이유는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신 감정을 받아가지고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고요. 이런 경우에 뭐죠? 취소가 되면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죠.
피 성년 후괴니. 피성년이 누구냐? 넘겨보시면 9페이지에 의있어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한정 후괴는 어떻게 했어요? 부족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 사람이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괴 개인시 심판을 받은 자를 우리가 뭐죠? 피성년 후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부족하면 한정 후견 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결여가 됐다면 뭐라고 하는 거죠? 피성년 후견을 심판하게 됩니다. 요건 가 실질적 요건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결여가 돼야 되고요. 나 형식적 요건 해가지고 청구권자는 뭐죠? 똑같죠. 그죠? 본인 스스로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사촌 이내의 친족도 그다음 B번 해가지고 후견인과 후견감독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C번 해가지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또 2번 가정법원의 뭐죠? 전속과 날이고 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똑같죠. 그죠? 자, 그다음에 능력인데 행위 능력인데 일단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 있어요. 좀 심한 분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으면 그 법률 행위를 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든지 아니면 동의를 안 받았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가 가능해지냐면 취소가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에서 지정된 행위를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죠? 지속적으로 능력이 뭐가 되어 있어요?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행위는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 하게 돼요? 취소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법정 보시면 1항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했으면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죠.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얘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뭐 하는 사람이요? 못하는 사람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원이 뭐 하게 돼요? 정하게 되는 거죠. 아까 피한정후견인하고 반대죠? 피한정후견인은 어떻게 됐어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었어요? 할 수가 있었는데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원이 뭐 해줬어요? 정해줬죠?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성년 후기는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그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범위를 정해준 행위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사망은 물론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사항인데 똑같습니다. 피성년 후견인도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겠죠. 따라서 마트 가가지고 일회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은 굳이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본 보시면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 가지고 1번 일용품 구입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2번 가정법원이 지정된 행위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이해관계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된 범위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또 한 말 할 건데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성년 후견 종료 심판 한정 후견 개시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견의 심판해가지고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과거에는 두 가지만 있었는데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피특정 후견이겠죠. 자, 하나 더 있죠. 피특정 후견인인데 의의를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자꾸 뭔가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돈만 생기면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고 뭐 생활비로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은 다른 곳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돈만 생기면 그냥 뭐 종교단체나 이런 데 막 자꾸 뭐죠? 기부를 하고 그것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 종교단체에서 기부하는 그 특정된 행위만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심판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뭘 하게 되는 거죠?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제 아는 친척분의 한 분도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게 빠지셔가지고 그냥 돈만 생기면 그 종교단체에다 돈을 다 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뭐예요? 집을 못 나가게 감금을 하고요. 폭행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뭐죠? 뭐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만약에 기부하더라도 뭐 할 수 있게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굳이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실제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공부하면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냥 법제도는 법제라니 하고서는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을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실제 사건인데. 딸이요. 낭비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카드를 가지면 이 딸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카드값이 막 8천만 원, 막 7천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하고 딸 둘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네. 둘이 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지붙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카드 뺏어가지고 칼로 자르고 할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뭘 받았어야 돼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셔가지고 그분이 뭐죠? 사더라도 뭐예요? 취소하고 그 대금을 뭐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어머니가 그 딸을 집에다가 감금해놨어요. 못 나가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카드값을 6,700만 원인가를 어머니가 정리해주고 돈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딸을 뭐죠? 밖에 못 나게 뭐죠? 감금해 놓으니까 이 딸의 집에서 뭐 했겠어요? 성년인데 인터넷으로 살인 첨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재산이 뭐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만약에 네가 우리 엄마를 죽이면 뭐 너 25억, 나 25억 반씩 나누자 해가지고 살인 청부를 해가지고요. 그 엄마를 진짜 죽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실화예요. 한 3, 4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 제가 봤을 때 그 어머니가 자꾸 그러한 거를 뭐죠? 가족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고 딸은 뭐예요? 존속살인죄로 가서 생성은 안 받았고 무기로 감방 가서 살고 그죠?
어머니는 뭐죠?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배우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써보셨으면 뭐죠? 응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또 지름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건 한번 벌어지면 좀 가슴이 아프죠. 자, 의는 보시고 그다음 요건 보시면 실질적 요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의 사무에 관한 뭐가요? 후원이 필요하고요. 형식적 요건은 청구권자의 청구인데 좀 비슷하죠. 본인 스스로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사촌 이내의 친족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이나 미성년 후견 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뭐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전속반응이고 맨 밑에 보시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뭐죠? 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후견 개시는 법원이 뭐 하면 돼요? 의사만 고려만 하면 돼요. 의사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 스스로 나는 성년 후견 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뭐예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 해줄 수 있는 거죠. 의사를 뭐만 하면 돼요? 고려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특정 후견의 심판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이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특정 후견 개시 심판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5번 해가지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나오죠. 첫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죠? 원칙적으로 친권자고요.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후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가번에서 친권자가 나오죠. 근데 문제가 좀 있는데 친권자가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친권자고 어머니도 뭐죠? 친권자인데 이 친권의 행사는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보는데 따라서 자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돼. 따라서 어머니 혼자 결정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함께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의사결정을요?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애가 있는데 애가 지금 7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죠? 7살에 학교를 보낼지 8살에 학교를 보낼지 고민인데 언제 학교를 보낼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다만 뭐만 함께 하면 되냐면 의사 결정만 함께 하면 돼요. 따라서 7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을 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거는 엄마 혼자 데려가도 돼요. 뭐만 공동을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을 하면 되니까. 또 이게 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한 4~5년 됐는데 천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애가 많으면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우선순위죠. 그죠? 애가 많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개똥이 엄마, 나 이번에 아파트 청약 받으려고 하는데 애가 많으면 우선순위 주더니까 자기 아들 좀 나한테 입양 보내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줌마가 그냥 그래? 입양 보내면 자기 그럼 아파트 청약 되는 거야? 그럼 애가 많으니까 대제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자기 애를 그 집에다 뭐 해버렸어요? 입양을 보내버렸어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입양을 보낼지 안 보낼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 혼자서 한 그 의사결정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뭐죠?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언론에 보도될 때는
그 행위를 마치 그 남편에 대한 범죄 행위처럼 막 이렇게 언론에 묘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에 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그 애와 자식에 대한 범죄죠. 왜 그러냐면 입양이 무효잔액이죠.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입양인 갔다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줄로 긋겠죠. 흔적이 남아요. 다시 말하면 뭐 무효면 그거를 지우개를 지우거나 화이트를 지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갔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뭐가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뭐 어떻게 해요? 예비 배우자가 본다면 별로 이게 좋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흔적을 남는 행동이기 때문에 낙인 찍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뭐죠? 애를 입양시켜 버렸어요.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치? 1번에 뭐죠? 친권자의 공동행사죠. 그 다음에 2번. 친권행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제한인데 이해상반응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갑이 있고 갑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라고 할게. 부모.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으로. 근데 을이라는 자식이 있고 병이라는 뭐죠? 자식이 있는데 요 병에게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있는데 요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를 시키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식은 뭐예요? 손해고 부모는 뭐죠? 이득이죠. 자식과 부모가 뭐가 돼요? 이해가 상반되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친권자는 이해 상반 행위 관하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는 이 특별 대리인과 뭘 해야 돼요? 법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A 건물을 증여받고 싶다면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서요. 그 사람과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과 뭘 해야 돼요? 증여 계약을 해야 되고요. 독자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무권 대리입니다. 일단은 뭐죠? 무효예요. 그냥 판례가 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교재 안 넣은 것 같은데. 병이 아파트가 있는데 병은 자식이지만 너무 믿고 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큰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얘가 뭐죠? 한 이제 6개월만 있으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년자가 되기 전에 부모가 병의 재산을 을에게 뭐 해버렸어요? 증여를 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뭐죠? 일종의 이해상반행이고요.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별 대리인이 필요하고 신의칙상 무효다 이것도 될 수가 있지만 대리권 제한으로서 뭐죠?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납원해 가지고 뭐가 나오죠? 후견인이 나와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친권자가 없으니까 누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지정 후견인이 가장 1순위고요. 법정 후견인, 그 다음에 선임 후견인, 요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지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동생한테, 동생아, 내가 이번에 죽으면 네 조카 아무도 보살필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 조카 좀잘좀 키워다오라고 지정을 하면 동생이 뭐가 되는 거죠? 지정 후견인으로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정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법정 후견인 해가지고 직계혈족.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죠? 직계혈족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뭐죠? 삼촌 이내의 반계혈족. 누구죠? 삼촌입니다. 작은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뭐죠? 법정 후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 1순위 후견이 누가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1순위 후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삼촌, 이모, 고모 같은 삼촌들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후견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도 없어요.
고아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후견인을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후견인 타이틀을 옆에다 화살표 찍혀 가지고요. 다수 똥골뱅이. 무슨 말이냐면 후견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분이잖아요. 그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지? 그래서 네 분이니까 아 뭐죠? 네 분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은 한 사람이다 그럼 뭐가 돼요? X예요. 후견인은 다수가 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O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놓을 것이 법인 동물뱅이. 후견인은 자연인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들? 법인도. 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죠.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얘가 지금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누구 이렇게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 비영리 법인 자체를 후견인으로 지명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뭐 보육시설과 같은 무엇도요? 비영리 법인도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에 뭐가 될 수 있어요? 후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그럼 그것도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죠. 한 사람이 아니라 뭐죠? 여러 사람일 수 있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인 법정 대리인인데 가본 보시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정 후견에 심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누구도 정해져요? 후견인도 정해져요. 근데 1순위 후견인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후견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 본인이 후견인이 되니까 이제 그 재산을 뭐죠? 빼돌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법원이 직권으로 뭐죠? 선임하게 되고요. 4번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에 감독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하나에 해당한 행위에 동의할 때는 후견 감독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부모인데 갑과 을이 부부인데 요 갑이 약간 정신병자예요. 그래 가지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인 누가요? 을이 후견인이 돼요. 그럼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후견인이 갑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죠. 그죠? 친권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자식 재산 빼돌려도 솔직히 지 업보인 거지 뭐 국가가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예를 들어서 병가, 정, 예를 들어서 시댁 식구들을 후견 감독인으로 또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배우자가 뭐죠? 후견인으로 결정하면 시동생, 남편은 뭐죠? 남동생이나 시어머니를 뭐로 선임하게 돼요?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하게 돼요. 그러면 둘이 뭐예요? 견제하면서 갑의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요 후견인이 갑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특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 보시면 뭐가 있느냐면 영업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한 행위, 그 다음에 5호 소송 행위, 6호 쭉 나오죠. 그죠? 여기서 한 가지만 밑줄 쳐놓고 기억해 주시는데, 금전을 빌리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4호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자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 후견인이 대리해서 무에게 팔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4호에 해당하니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권한 해가지고 동의권 있고요. 대리권도 있고 취소권도 있는데 4번 그러나 성년 후견인은 넘겨보시면 흥진이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의 대행위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모두 가지지만 재산법상 법률행위에는 동의권이 없고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취소권만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족법상에는 중요하지 않고 이번 재산법상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동의를 안 받았든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동의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피성년 후견인은 어떻다고요? 동의를 받아서 하든 동의를 안 받아서 하든 그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법정 대리인에게 뭐가 없는 거죠? 동의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과 뭐만 있어요? 취소권만 있고 동의권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후견 감독인도 뭐죠?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뭘 선임하게 됩니까?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그 내용이 뭐죠? 가번이고 그 다음에 나번과 다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옵니다.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건 잊어버리고 미성년자를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가지고요? 미성년자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왜요? 미성년자가 제일 쉬우니까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18살 먹었어요. 그래서 뭐죠? 미성년자인데. 갑의 뭐죠? 법정 대리님 병 친권자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우리 자전거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이 와가지고 아저씨 자전거 사세요 해가지고 요놈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뭘 했냐면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으로부터 자전거를 인도받고요. 매매 대금 50만원을 줬거든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가 했고요. 또 친권자로부터 뭘 받지 않았어요?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나 병은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법적 지위가 대단히 뭐죠? 불안정한 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이 상대방을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걸. 그래서 1번 보시면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상대방에게 뭘 인정하고 있느냐? 첫째, 촉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촉구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을 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갑이나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을은 갑으로 받은 자전거를 하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뺏길 문제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촉구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나 병에게 몇 개월을 시간을 줘야 돼요? 1개월 이상의 시간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지금 을이 갑하고 병한테 뭐라 그랬냐면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어떻게 해요? 확답해 달라고 촉구한 거잖아요. 근데 그지 같은 놈들이 말을 씻고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어요. 이렇게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취소를 안 하기로 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 확답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률 절차가 필요한 경우, 특히 친권자가 아닌 후견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자전거가 아니라 아파트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려면, 추인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후견이어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 하는 것으로 보냐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법전을 좀 읽어봐야 돼요. 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몇 개월 이상이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뭐 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지 안 하는 것으로 먼저 확정이 돼요. 추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추자고 인자고 따서 추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뭘 했어요? 인정을 한다는 말은 결국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취소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의사표시 우리가 뭐죠? 추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촉구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한 것으로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추인 것보다 똑같은데 사망이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다시 말하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 추인해야 되고요. 후견인이 추인하기 위해서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뭐한 것으로 합니까?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럼 뭐가 돼요? 취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자, 제안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할 것인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는데 원래 상대방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째,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촉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보아서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후견이어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후경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의의 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상대방 효과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인데 요 문제죠. 이것도 촉구라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한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의뢰는 뭐죠? 법적 상태가 불안정하잖아요. 이것도 번거롭다면 두 번째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없던 거라 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요. 또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없던 거라자 철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악이에요. 을이 갑과 매매 계약할 때 갑이 미성년자라는 걸 뻔히 알았어요. 그러면 을 스스로가 직접 불안정한 상태를 뭐 한 거예요? 자초한 거죠. 굳이 이 사람에게 뭘 인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철회권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만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 모르는 상대방만 뭐죠? 철회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철회가 뭐라 그랬어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잖아요. 철회는 언제만 할 수 있다고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아직 확정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등이 뭐하게 되면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유효화가 되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돼요?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효과가 발생하기 전 뭐 하기까지?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친권자가 추인하는 바람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절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단독행위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은데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아직 우리가 단독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은 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죠? 자세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법적으로 볼까요? 자, 16조 1항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언제까지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 전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왕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설명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죠? 사망.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돼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럼 이제 4번입니다. 아, 몇 밑에. 자,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갑이 나타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놈이 나 미성년자예요 라고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뭐죠?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이놈이 아저씨 저 지금 22살이에요 라고 성년자 능력자란 사실을 을에게 뭐죠? 속였어요. 속임수를 썼어요. 이렇게 속임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갑에게 취소권을 인정한다면 병 을만 맨날 뭐하게 돼요? 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능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속였든지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속였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17조랑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이왕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는 말은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속임수를 썼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정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마 지나쳤을 텐데 여기서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람은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 뿐이라는 거죠. 이항에서 누가 빠져 있냐면 피성년 후견인이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죠.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고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람은 누구야?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만 그런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이더라도 뭐가요? 취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속임수 개념이에요. 우리 판례는 속임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아저씨 저 22살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적극적 행위가 뭐냐? 뭐 신분증을 위조한다거나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와 같은 서류를 뭐예요? 위조한다거나 또는 동의서 등을 뭐죠? 위조한다 같은 뭐가 있어야지만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지만 속임수로서 뭐가 배제가 돼요?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가비 와서 아저씨 자전거 사세요 그랬더니 엄마 너 굿비리지 자식아 그랬더니 아유 아시죠 22살이에요 라고 말만 믿고 매매 계약했다면 속임수 쓴 게 아니에요. 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만 믿은 게 아니라 엄마 신분증 줘봐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이놈이 주민등록증을 뭐 해가지고요? 변조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성년자임을 믿게 했다면 그건 뭘 쓴 거예요? 속임수를 쓴 거니까 갑은 이 매매계약을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교재 보시면 마지막에 1번 제도의 취지가 나와 있고 2번 속임수의 의미에서 이렇게 되죠.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것을 속임수라고 하여 무능력자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A번 속임수란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하시면 뭐 쪽쪽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서류 등을 위조했어야 뭐로 봅니까? 속임수로서 이해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